30호 홈런을 기록 중인 이승엽 선수가 올 시즌 잠실구장 무홈런의 기록을 아직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실구장의 좌우 펜스 거리는 지난해 95m에서 올 시즌 100m로 5m가 더 늘었습니다. 이승엽 선수의 홈런 비거리는 6월 들어서 119m로 늘었지만 잠실과 수원구장에선 아직 홈런을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타석에서 병살타로 물러난 이승엽은 희생플라이와 삼진에 이어 내야플라이로 물러나 3타수 무안타로 부진을 보였습니다. 경기에선 외국인 타자 알칸트라와 마르티네스를 중심 타선에 포진시킨 LG가 4연패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LG는 1대0으로 끌려가던 3회 말 박용택의 적시타로 두 점을 뽑아내 2대1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삼성이 4회 양준혁의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자 LG는 5회 유지연의 중전 안타로 다시 앞서갔습니다. 이어 6회 만루 기회에서 석점, 7회 1점을 보탠 LG는 7대3으로 9회 현재 앞서 있습니다. 문학에선 선두 SK가 4연승을 거뒀습니다. SK는 2회 안재만의 2타점, 정경배의 1타점 적시타로 3대0으로 리드를 잡았고 3대3 동점인 7회 김민재의 희생타로 다시 앞섰습니다. 기아는 홍세환이 3타점을 올리고 이재주가 동점 홈런을 터뜨렸지만 SK는 디아즈의 홈런으로 5대4로 승리했습니다. 수원에선 현대가 롯데를 8대2로 꺾고 5연패로 밀어넣었습니다. 두산과 한화의 대전 경기는 비로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희수입니다.